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LG입니다. LG가 지난 주에 또 이슈가 있었죠. 자사도 취득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LG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분은 역시 저평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역시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가 앞으로 LG의 좋은 흐름의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과연 LG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 일단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대표님과 제가 둘이 이야기를 나누네요. 저도 앉아서 할 거였나요? 네, 그게 낫죠. 네. 예, 네. 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영관 차장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새벽 방송에 이렇게 힘듭니다. 아침에 일찍 오는 게 힘드셔가지고 지각비... 오고. 네? 네. 오고 계시니까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일단 LG입니다. LG 지주사가 진짜 모처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 모처럼이란 단어에 방점을 찍으시는데요. 네. 정말 길게 안 갔잖아요.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LG를 보면은 뭐 한 작년 5월 달이었나요? 그때가 고점으로 나오고 그 이후 계속 주가가 밀리다가 LG에 뭐 무슨 문제 있어? 라고 하는 지주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 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도 드디어 주주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라는 입장들인데요. 드디어. 네, 그래서 이제 5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5천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해서 신탁계약으로 KB증권과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세부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네. 기간이 이번에 어제부터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이 사이에 2년이죠. 네, 네 2년 또 거의 1년 반 동안에 예, 뭐 아니네요.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요. 2년 넘게 동안 시간을 들여서 5천억을 매수하겠다. 근데 시총의 한 4% 규모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하방은 지지해 줄 수 있겠지만 상방으로 강하게 가는데 뭘 어떤 변화를 가겠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금액은 크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는 좀 장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신탁 계약이다 보니까 반드시 뭐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뭐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탁했던 증권사 판단에 맡겨서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꼭 이거를 그 기간 동안에 다 사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 밖에 이제 이 자사주 친탁 외에 배당 정책이나 중장기 투자, 중장기 주주 가치를 위한 여러 가지 재고는 이어지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특히 너무 많이 하락했고 싸다 보니까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지주사를 판단할 때 NAV라고 많이 쓰죠. 이쪽에 대해서 순자산 가치 대비를 하게 되면 한 65% 할인까지 들어오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저평가다라는 부분들이 어제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주사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혼자 막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쵸. 특히 자회사들의 변화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자회사 대부분 이제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LG전자, 생활건강 조금 고민스럽죠. 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그나마 요즘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어떤 변화를 이끈다라고 해서 기대감은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회사 실적의 변화들도 좀 더 체크하고 주가도 같이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 밖에 이번에 LG그룹이 중장기 투자를 위해서 한 106조 투자를 합니다. 투자 계획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R&D가 한 48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점적인 게 배터리,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미래 성장 분야와 함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좀 기대감은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관심은 높아지지만 챙길 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 사이에 사영관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LG 더 갈 수 있습니까? 질문 먼저 드릴게요. 예, 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조금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 지주사들이 혼자서 막 독보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쵸. 같이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가야 될 텐데요.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외에는 일단 비상장의 LG CNS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외형하고 수익성이 동반 증가되는 모습은 정말 좀 우호적이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4조 1,4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3,300억 냈습니다.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장부가가 한 2,000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지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분 가치가 만약에 상장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외에선 지금 시총이 7조 3천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2천억 수준의 장부 가치만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웃퍼포멀 요인들은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이 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까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자사주 5천억 취득 발표했지만 이게 신탁 계약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는 좀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지분이 만약에 이대로만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자사주가 0.03%밖에 안 되는데 4.3%로 점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났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상표권 사용 수익하고 임대 수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주가치에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다가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지금 남아도는 현금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요. 그쵸.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의 투자를 앞으로 진행을 해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120월선 72,000원대 부근 지지를 굉장히 예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증시의 어떤 미국 증시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올라오는 추세에 있거든요. 같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놨지만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갔을 때는 목표가를 한 10만 원 정도 이상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에 대해서 사 차장님이 목표 가격도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과연 LG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